Nice Game TV.에루의 궁서체 방송 신의 한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으이그. 감기 잘해. 뭐 재밌는데 이게 나오는 거? 그럼 앞으로 이제 항상 오프닝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여러분, 알겠습니다. 고스트 랭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대리입니다. 그렇죠. 대리죠. 아, 롤바타는 대리 아니에요. 롤바타는 뇌뇌 대리죠. 롤바타는 대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초도 못 따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뉴런의 노쇠한 뉴런들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네, 안 기본적으로 뇌뇌 대리 같은 거는 뭐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네. 한번 해봐요. 네, 1부에 이어서 PB서 패치 내역. 이제 아마 3.9가 되겠죠? 확정이 네. 된다면. 네. 네, 추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 빗돌림이 너무 바빠서 2주 동안 네. 참여를 못하셨을 때 3.8 얘기도 다 끝냈고요. 3.9에 대한 얘기도 거의 굵직한 부분은 거의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그중, 뭐 고생까지요. 아무튼 네. 그 중에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패스했던 부분과 또 추가된 네, 부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 시작을 시바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한때 뭐 굉장히 탑 시바나로도 뭐 도란 실드 하나만 들고 가면 뭐 초반 그 예전 얘기지만 타워 그렇죠? 다이브까지 하면서 압살을 할 수 있다라는 네. 평가를 또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돌진 메타에서도 꽃칠도에 발이 피웠었던 시바나인데 요즘엔 참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을 언급을 한 게 네. 제가 좀 파보고 싶은 그 특이한 꿀 중에 하나가 AP 시바나다. AP 시바나. 마관 시바나. 유메타에서도 한번 시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죠. 제가 몇 번을 돌려보고 이거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어떤 수치상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네. 예전처럼 어떤 그 뭐 부르적끼리 대결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면 사실 시바나로 어떻게 좀 버텨보고 이럴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좀 더러운 챔프들이 탑에서 성행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나는 안 맞고 넌 때릴 거야. 근데 그쵸? 시바나는 그런 애들 때리기 위해서 그까지 그 넘어야 되는 벽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네네. 그렇죠. 탑 시바나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2하고 울티에 AP 개수가 좀 있죠. W도 개수는 AP. W도 AP. 네. 그리고 아니요. AD 개수의 마뎀이에요. 아, 개수가 네. 네. 2하고 울티. 이가 그러니까 W가 AD 개수 마뎀이고 그렇죠. 다른 거는 2하고 궁이 AP 개수. AP 개수. 그래 가지고 프리시즌 때 3시즌 프리시즌 때 3시즌 시작하기 전에요. 네. 랭게임이 점수로 나올 때 그때 양기증이었나요? 그런 아이디 쓰시는 분이 솔로랭크 네, 솔로랭크 2등까지인가 올라갔었는데 와우. 그분이 이제 하시던 게 마관 시바나 네. 였거든요. 그 빌드가 마관 시바나하고 건블레이드를 갔어요. 그래 가지고 건블 뿅 쏘고 궁 와 하면 죽었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천 정도 들어요. 제가 그때 잭스를 네. 많이 했었는데 잭스에게 천 정도가 와 이거 한 방에? 6레벨에서 7레벨에 맞다이를 하는데 네. 아 처음으로 내가 나온 거예요 탑에. 얜 정글러인데 그래서 싸워보는데 갑자기 우악하니까 죽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따라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 네. 잠깐 했었어요. AP 시바나가 네. 되게 재밌고 특히 이제 궁에서 궁 상태에서 W 켰을 때 거의 장판으로 데미지 쫙 들어가는 게 엄청 매력적이라서 네 마관 효율 좋죠 그게. 네. 이건 좀 재밌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아무튼 라인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네. 그러면 또 정글러로도 요즘에도 많이 보이는 추세는 또 아니니까요. 한 분만 쓰고 있죠? 나그네만 쓰죠? 그렇죠. 네, 나그네만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솔로랭크 지금 쉔 벤이 풀려가지고 또 벤이 풀리면 애들이 또 신나서 쉔을 가져가요. 그러면 제가 일부 탑 시바나 골라서 약간 카운터 느낌으로 게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라인에서 시바나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패치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네, 네. 원래 그 용족의 분노라는 패시브가 용족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원래 궁극기, 네, 궁극기에 있던 방어력 증가 마방 보너스가 1레벨부터 패시브로 받으면서 네. 1레벨에 방어력이 5씩 5씩 올라가고 이게 레벨이 올 때마다 1씩 올라갑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라인전 단계에서 6레벨까지 그 굉장히 심한 약간 텀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패시브 통해서 굉장히 좀 튕키해지는. 네,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치를. 게다가 뭐 당연한 페이크는 여기서 1레벨마다 1씩 오른다고 돼 있잖아요. 네. 2레벨이 궁 레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궁 3레벨 찍으면은 마방이랑 마저가 7이 오르는 거죠. 지금 빗도에서 하신 말씀은 전혀 사실과 네. 연관이 없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요. 네. 아무리 바탕체여도 네. 네. 사실을 의혹하시면 안 되죠. 네. 요명상에선 당연히 네. 네. 효과가 패시브가 증가하는 건 예, 당연하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그렇죠. 네. 거. 아직 그 에어 클라이언트 자체에 네.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수치가 그래서 네. 대충 이제 보고
어림짐작을 한 건데 여기서 아마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김동수 얘기를 저희가 한 2주에 걸쳐서 잠깐씩 언급을 했었습니다. 헤카림이 혼자 약간 좋았다가 혼자 나빠졌다가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혼자의 기준이 어디냐면 이게 북미예요. 북미에서 흥하는 거 진짜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왜냐면 LOL 자체가 기준으로 그 테스트베드를 삼는 가장 중요한 무대가 북미 프로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서 흥하고 약하고 이런 거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고 헤카림은 거기서는 약간 사기라고 느껴지는 거에 핀률도 좀 흥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언급을 했었던 세주안이 역시 네, 뜬금포 너프라고 생각 했는데 북미 기준으로는 여전히 뱀픽률 굉장히 상위권에다가 승률 자체가 승률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헤카림의 Q 만화 소모량이 원래 고정이었죠. 네. 이제 레벨당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국내 서버에서도 분명히 김동수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짧게 또 전해드리고요. 네. 아, 그 다음에 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운을 통한 간접 너프라던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가속 관문 쿨이 이제 16초 고정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좀, 그것도 좀 뜬금 패치라 그래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무라마나라는 템 자체. 네. 그러니까 그, 만화문의 어떤, 나 뭐 여신의 눈물의 스탯스, 쌓이는 속도 뭐 이런 방향이 아니라 템 자체를 어떻게 좀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그냥 포킹 쪽에만 좀 영향을 주게 바뀌어서 네. 의아해요 좀. 그럼 약간 거기서 이제 비슷한 건데 만화 문제도 약간의 패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공격 뭐 스킬 시점 만화 소비 시 증가하는 최대 만화량이 보통 원래 여태까지 4였죠. 네. 네. 3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앨리스 제이스 니달리. 네. 예, 이제 태세 변환으로 또는 형상 변환으로 인한 여신의 눈물 그리고 플러스로 광희의 검통 쉰이라고 알고 계시죠? 효과가 더 이상 발동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약간은 간접적으로 제이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있었는데 굳이 가속관문 쿨을 이제 줄였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그래도 제이스는 1티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제이스는 초전압 뿅뿅뿅이 아파서 아 그렇죠 W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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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폼 변환으로 스택 안 오르는 게 뭐 물론 영향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스킬 쓰다 보면 스택은 어차피 차고 추세 자체가 어차피 그리고 무라마나를 만화문대를 빨리 뽑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냥 평타의 만화 증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폼 변환 자체가 막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금방 오르죠?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뭐 망해도 15분 무라마나 이런 건 좀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무조건 필뱅까지는 아니겠죠. 물론 이렇게 네. 다른 좋은 챔프들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속과문 쿨이 네. 1랩도 아마 16초보다 더 짧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14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이스를 실제로 플레이하는 게 아니어서 하여간 더 이상 레벨에 따라서도 쿨이 줄지 않고요. 16초로 고정이 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은 PBE 서브 기준입니다. 네.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고 3.9 패치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스 이야기는 나온 김에 이거 완전 뜬금포인데 네. 그 솔랭에서도 저도 제이스 열리면 무조건 꿀빠이거든요. 근데 진짜 못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막 그 앰비션 보면은 그냥 갑자기 큐빵 쏘면은 갑자기 얘가 싹 빨라지면서 앞에 있는 애가 정확히 딱 맞잖아요. 나도 이렇게 사이즈하면 막 절로 터지고 절로 터지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리가 되는 게 진짜 개사기 제이스였는데 그냥 어느 날 문득 개인 방송 할 때는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 뒤로 이제 QE가 다 맞거든요. 네, 어떻게? QE를 둘 다 저는 스마트 키를 썼었는데 네. Q만 스마트를 안 쓰면 돼요. 나 왜죠? 그러면은 끝 방향을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아. 그니까, 저는 이제 Z를 논 스마트로 쓰는데, 네. 그런 식으로 방향 지정해준 다음에 바로 앞에다 가속관문 스마트로 딱 쓰면은 이게 가속관문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는 묻으면서 무조건 그 방향으로 빵 나가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뭐 자랑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몰랐던 거라서, 그 모르시는 혹시 시청자분들 있으면은 그런 거 좀 그렇게 활용해보시면 아마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그 Q가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짧게 났다고 해서 짧게 터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방향. 그러니까 뭐냐면 Q를 스마트로 쓰면 내 몸이 여기 있으면은 Q를 여기다 찍으면 일로 나가는데 여기를 지금 틀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가는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가 확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로 쓰면 정확히 좀 가늠하기 물론 프로는 다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안 돼서 그 논 스마트로 쓰니까는 그 각도를 맞출 수가 있어서 아마 좀 그렇게 해보시면은 잘 안 되셨던 분들은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같아요. 저는 이제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제이스를 샀거든요. 네. 하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크게 패치됐다고 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홍철로 많이 알려져 있는 드레이븐 패치죠. 브레이브. 네. 패시브에서 좀 많이 완전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뜬금없는 재밌는 네. 뭔가 좀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엇이 드레이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네. 맨날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이쁘겠죠? 그러니까 대사에도 있는 드레이븐의 리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부분을 네. 패시브 쪽에 넣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회전도끼 혹은 체명 치명타의 그 추가 데미지가 꺾어지고 네. 바뀌는 건데 보니까 대세를 보니까 중국 대회도 그렇고 해외 대회 드레이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애가 좀 웃는 얼굴에 얼굴 받고 나오니까 수명이가 떠오르니까 네. 약간 간접 너프를 주는 게 아닌가 라인전 약화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여지는 주되 라인전 파괴 능력은 조금 감소시켜주는 것 같거든요. 라인전 너무 센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 그 킬 자체에 연관된 패시브, 아, 패시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패시브 드레이븐의 리그, 드레이븐이 회전 도끼를 잡거나 미니언 몬스터를 죽일 시 환호 스택을 얻습니다. 드레이븐이 적 챔피언을 킬하면 환호 스택을 절반 소모하여 스택당 3회 추가 골드를 얻고요. 드레이븐이 죽으면 가진 스택의 절반을 잃습니다. 한마디로 뭐, 킬하면은 거기 이제 추가 보상을 주겠다. 약간 어떤 거죠? 느낌이냐면은, 뭐, 조사모사에서 빅대어 말하자면은, 조트패, 뭐 드레이븐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약간 생뚱맞아요. 네. 기존의 그런 패시브하고는 다르게 추가 골드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킬 먹었을 때 더 뭐 어떤 걸 줘서 드레이븐 자체가 이제 한타 가면 힘 빠진다라는 부분을 이런 좀 재밌는 패시브로 극복을 하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전에서 힘이 많이 빠진다. 당연하겠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출혈 자체가 스킬이 아예 붙어버리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회전토끼 스킬이 아예 붙어버리면은 이거는 완벽한 상향이죠. 패시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패시브가 이동이 되면서 새 패시브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게 사라지고 만약 가는 거면은 좀 이거는 하향이지 않을까. 일단 그러니까 출혈 효과 자체는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되어 있어요. 하향을 하긴 하되 너무 대놓고 하향하면 애들이 뭐라 하니까 이상한 거죠. 컨셉만 살려주면서 네. 하향을 시키는 몰래 몰래 그러니까 근근슬쩍 하향시키는 그런 것 같아요. 근근슬쩍 커뮤니티에서 재밌는 거면 드레이븐 하드 카운터가 누군지 아세요? 나미. 나미가 왜요? 도끼가 보이잖아요. 아 거기다가 물에 가 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드레이븐이 도끼는 못 줍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 입놀 반 재밌는 이야기인데 나름 말이 되더라고요. 그럴싸한데요. 처음에 네. 어제 도끼 받는 게 우리한테도 보이니까. 네. 거기다가 심전인데 그러면. 네. 그러니까 쏠까 말까 이제 막 물방울, 서로 눈치 보면서. 물방울 빼고 싸우면 또 드레이븐 이기잖아요. 그렇죠. 5대5 심전인데. 아니 그러니까 한번 먼저 처음에 한번 그걸 몇 번 맞추나 라인전 단계에서 네. 그게 타격이 크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 아 막 이거. 네. 그러니까 그 드레이븐 사실은 플레이하기 어려운 게 그런 도끼 관련도 어려운 건데 거기로 가면 안 되라는 게 생겨버리면 당연히 좀 손이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이 되더라고요. 그럴싸하네요. 네, 아니면 어케이틀링을 덧 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거기다가 그쵸 뭐. 근데 덧은 발동 효과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발동 속도가 아무튼 굉장히 뭐 그, 꽤 느낌이 아 근데 꽤 느낌 있는 이야기네요. 네. 네. 한두 번 당하면 많이 말릴걸요? 심적으로? 하긴 또 이제 외국에서는 또 드레이븐 정말 픽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몇몇 유저가 드레이븐 꿀이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쓰인다는 것은 라인전 거의 뭐 최강급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지만 많이 쓰이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한타에서 네. 나 살기도 바빠 죽갔는데 네. 거기서 도끼 받으랴 뭐 하랴 좀 정신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현재 네. 외국 리그에서는 상당히 모습 자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 드레이브는 좀 깜짝 카드로는 분명히 나올 만한 챔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드레이븐을 비밀병기 뭐 비밀병기라 그래봤자 대회 안 쓴다 뭐 평소 한다는 건 선수들이 서로 잘 아니까 그런 선수들 언젠가 한 번은 좀 그걸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어느 또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순간도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것도 여전히 이제 정말 뜬금없는 얘기인데 아까 나미라고 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왜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데 나미는 침 뱉어서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역시 해설은 다르다라는 네. 느낌이 오네요. 물의 감옥은 그렇습니다. 물의 감옥은 생각도 못했네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일러스트를 잠깐 보셨는데 아트 스플래시 리븐이 바뀌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 PV 섭에서 Q3타가 벽을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3타째 관련된 네. 영상들이 막 나오고 있고 버그라기 그게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Q가 네. 두 번째 Q로 벽을 넘을 수 있는 게 맵의 존재를
했었대요. 네. 패치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도 그냥 돌아다니다 팁 이런 거에서 본 거라서 그러니까 2타째고 특정 지역만 딱 넘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걸 막 활용하면 된다 그런 걸 봤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아예 되는 식으로 바뀌는 거면 분명히 리븐 장인들 입장에서는 엄청 좀 상향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거기에 다른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저들이 버그인가 아니면 네. 정말 이렇게 패치가 된 것인가라고 네.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PV 수업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실험해 보시고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네. 정리를 또 한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신의 한수 때 알리 얘기했었나요? 알리 얘기 알리 영상 뜬 게. 그때도 그 벽궁류 네. 얘기는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알리 얘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진 않았죠. 아, 그러니까 알리가 사실은 영상 떠서 지금 이제 알리 어떡하냐고 하는 게 어디서 치든 다 벽을 뚫고 넘어가 버리게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알리는 뭐 망했다, 뭐 하향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완전 전장 이탈. 그쵸. 시켜버리는. 그럴 수 있는데 다르게 보면은 방생. 네. 강해져서 돌아와라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유저 따라 컨트롤에 쓰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꺼운 벽을 등져놓고 내가 얘를 여기다 놓고 죽여야겠다고 하면은 얘가 안 넘어가는 정도의 로만 각으로 밀고. 제가 할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메라가 하겠죠. 네, 메라가 하겠죠. 실제로 썸머 시즌 결승전 때였나요? 근데 지금의 이지 게임을 상대로 다이애나를 다이애나를 네. 말도 안 돼 봉쇄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프로게인이 굉장히 정신병 걸리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 아니 들어오지를 못하죠. 꿈에 네. 꿈에 알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탈진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1대 마크라면서 꿈에 토하면서 뭐 그랬겠죠. 아무튼 근데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확인된 바로는 용 뒤에 벽도 네. 신나게 밀어주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거의 비전 이동급으로는 튕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 이동도 벽 두께가 이 정도면은 그 반 넘어가는 쪽으로만 비전 이동이 나가면 반대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느낌으로 지금은 거의 전멸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풀링류 스킬과 뭐 그런 거 패치를 하면서 같이 이제 손이 대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뭐 신지대의 이런저런 스킬 얘기들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네. 못 보신 분들은 이플렉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알리는 결국은 이제 비트레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네. 저는 안 할 거니까요. 저도 안 할 거니까요. 저도 안 해요. 뭐 다른 걸로 넘어가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네. PV 수업 이야기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네. 자주 보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예 안 보이는 챔프는 아니었거든요. 그 대회에서도 한국 대회에서도 저격배 해요 선수들이. 이번 오프라인 예선에서도 저격배 몇 번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르블랑을 좀 너프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렸던 소식 말고 추가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블랑의 Q 스킬이죠. 네. 초기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침묵 시간도 감소하고요. 개수도 감소합니다. 그중에 그냥 희소식이 하나 있다면 마나 소비량도 감소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Q 날아갈 때의 그가 약화고요. 네. 그 표식을 이제 터트렸을 때의 데미지는 이제 상향이라서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버프란 얘기도 있고 하고 아니요, Q 자체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 느낌이 그냥 타겟팅으로 쉽게 견제하는 거는 약화시키되 그거를 스킬 연계로 터트려서 침묵 들어갈 때에는 뭔가 더 메리트를 주겠다. 하나 자체가 그런 방향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컨트롤이 더 가게 만든 거 아닌가? 단순 하향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 하향은 아니다. 네. 하긴 또 이제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마나를 소비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해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르블랑을 하던 유저들의 얘기를 제가 또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르블랑도 안 하기 때문에 네. 찾아봤는데 뭐 관뚜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다 봐야겠죠 뭐. 근데 제가 르블랑 진짜 많이 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네. 좋아하던데요 패치? 아 좋아하나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이건 오히려 플러스가 네. 아닌가 싶거든요. 오히려 손을 더 많이 타긴 하지만 절대 너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손을 뭐 특별히 많이 탄다는 개념보다 결국에는 Q를 단발로 날릴 거냐 거기서 QW 기본적으로 QW만 맞춰도 이건 상향이잖아요. 그쵸? 물론 르블랑한테 QW 거리를 잘 안 주기는 하지만 네네. WQ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근데 아무튼 한방폭딜이라는 면에서는 특별히 하향은 아니지 않나. 네. 르블랑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메모시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아 좋아하나요? 네. 그 왜곡 같은 경우에는 쿨다운이 왜곡으로 돌아오는 후가 아닌 네 스킬을 사용할 때 시작된다. 슈퍼 상향이죠 이거. 이건 슈퍼 상향. W 슈퍼 상향이 되었다. 환영사슬 역시 그 사슬 범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향이 맞긴 맞는 거죠. 이것도 네. 확실히 이거는 사슬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시간 자체가 감소하고요.
다만 이제 속박의 지속 시간 자체가 평균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1초에서 2초인가 2.2초? 네, 그러면 한 1.5초로 고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방 같은 경우에는 만화 소모를 아예 없앤다는 얘기가 있다가 네. 만화 소모량을 또 감소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모든 모방된 능력의 피해는 상승하는 것은 아직 바뀌지가 않았고요. 네. 기본 주문에서 기본 피해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데미지 면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상승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러면 굉장히 초고수들은 또 이게 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르블랑이 좀 애매한 게 체력 만화 관리가 되게 어려운 챔프 중 하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인 클리어 약한 경우도 나중에는 외곡 레벨 오르면 그걸 통해서 막 극복하기도 하고 이런 여지가 나오는데 전체 지금 느낌을 봤을 때는 변화는 좋지만은 챔프의 어떤 성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이런 건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뭐 충분히 영향. 그러니까 영향을 아주 크게 받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상태라면은 뭐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비전 하드 뭐 일반 하드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지난주에 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지난주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 예언자의 영향. 네. 이제는 죽어도 예언자의 영향이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시간도 조정이 됐죠. 그런데 5분에서 4분으로 감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효과 범위가 좀 더 감소했네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언자의 영향 패치는? 이거는 뭐 불리한 팀에게 역전의 여지를 주는 거죠. 불리한 팀이 예언장이 먹었을 때 밖에 나가면 죽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그때 죽어도 예언장 영향 유지가 되니까 부담이 좀 덜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통 경기 중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아니 지금 막 먹은 이게 내 사약이었구나. 핑크색 네, 사약. 먹었는데 죽으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분이죠. 예언장 영향 관련된 거랑 와드 관련해서 예전부터 막 이거저거가 시도는 되는데 쉽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이엇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쵸. 이거를 건드린 것 자체는 게임의 색깔 자체를 전체를 뒤집는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나올지 아니면 뭔가 더 변화를 많이 줄지 그건 아마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죽기 전까지 그냥 지속 시간 없이 유지됐던 예전 생각이 나는데 생각해보면 끔찍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꾼 것도 이제 좀 맵에 와드가 너무 없어지니까 유리한 팀이 너무 끝까지 유리한 걸 끌고 가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바꾼 건데 바꿨더니 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변화를 주는 거죠. 그 와드 돈 관련된 것도 이번에 좀 변화가 되니까 네. 그거랑 네. 연계가 되면 좀 재밌을 것 같고 연장력도 일종의 버프처럼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그러면 오비중이요? 재밌지 않나요? 그럼 예언자가 있는 사람이 네. 굳이 킬 안 먹고 옆에서 양 보여주고 막 이렇게 네 서로 막 야, 네가 와드 박아 막 이렇게 그럼 정글로 갱했는데 정글로 갱승하면은 더 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아칼린데 우리 정글러가 왔다가 갱승해주면 게임 끔찍해지는 뭐 이런 거 네 이제 생각나네요. 네, 생각만 네. 하는 걸로 그냥. 네. 생각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드 얘기 이어서 하죠, 그러면. 와드 얘기는 지난주에 저희가 너무 자세하게 풀면서. 아, 그래요? 네, 했기 때문에. 저 다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아, 네. 네. 그리고 뭐, 잠깐 흘렸던 얘기지만, 역시 캐넨. 캐넨의 어떤 하향 얘기가 좀. 캐넨이 뭐죠? 귀여움이. 미니언? 아, 왜요? 요즘에 세다고 그때 그러셔가지고, 저도 이제 침 포지션 높여보려고. 꿀은 남들이 다 빨기 시작했을 땐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남들이 빠는 걸 보고 빨리 배워야지 네. 좋아? 아 진짜 좋아 진짜로 좋아 하는 타이밍이 늦어요. 좋아라는 말 듣고 바로 해야 돼요. 밑동네는 그냥 해도 돼요. 네. 일단 기본 공격력이 좀 감소하게 되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증가량당 상승하는 레벨 증가량당 쓰레기 그것도 역시 근데 그 레벨 증가량당 상승 공격력 그런 문제보다는 폭풍의 표식이 이제 기존 8초 유지가 되었었죠. 쓰레기 그게 이제 감소가 됐다는 게 네. 보통 이제 잘 못하는데 그냥 히히하면서 하는 분들께는 저 같은 사람이요.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됐어요. 이거 진짜 큰 너프예요, 이거. 네, 이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왜냐면 W3마 같은 경우도 이 유지 시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요.